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의 소다맘입니다. 우리 이은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밖에는 기트러미 울음 소리가 들리고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요 호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무늬호야. 그 무더위에 잘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나오는 요 줄기들을 글쎄요, 아직 꽃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호야는 이런 길게 나오는 이 줄기를 볼 때는 보기 흉하다고 잘라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요 줄기에서 꽃대가 나오거든요. 저도 처음엔 몰라서 이렇게 잎도 없이 길게 나온다고 잘라버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잘라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어려서 꽃대가 보이지 않지만 특히 무늬호야는 꽃을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래요. 언젠가는 꽃을 피워주겠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면 분명히 꽃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우리 집에 있는 요또 다른 호야, 카노사라고 합니다. 요 아이는 봄에 꽃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아주 앙증맞게 이렇게 요한 송이에서 분명히 어딘가에 한 송이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더라고요. 꽃이 안 보여준 거 보니까 제가 잘못 봤나 봐요. 근데 요 꽃송이에서 이렇게 송이가 한 주먹만 하거든요. 근데 저 꽃송이 하나에서 딱두 알만 저에게 선물을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호야꽃을 처음 저는 다른 분들 호야꽃은 봤지만 제가 키우면서 호야꽃은 그렇게 해서 처음 보았답니다. 근데요, 지금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꽃머리가 다시 생기고 있잖아요. 네, 호야가 1년에 두 번도 꽃을 보여주나요? 이 아이도 제가 봄에 데려온 아이거든요. 진짜 볼품없고 너무 바싹 말라서 과연 이 아이가 살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잘 돌봐왔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꽃도 선물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하나씩 어딨죠? 여기. 안 들어오네요. 어딨지? 여기. 여기. 또. 요 뒤에. 여기. 여기. 4개인가 5개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더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지금 요 아이들은 새로 꽃모를 만들어준 아이고 지금 요 아이는 봄에 저에게 꽃선물을 해준 요 몽오리거든요. 근데 궁금합니다. 가을에 한번더 보여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위에다 말아놓은 거는 꽃이 요 위에서 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렇게 빙빙 돌려주었답니다. 어지러울까요? 우리 호야가 돌려놔서? 어쨌든 여기서 예쁘게 피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요 호야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호야 줄기 절대 잘라내지 마세요. 이렇게 보기 흉해도 잘 이렇게 놔두면 여기에서 분명히 꽃으로 님들께 선물해 줄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호야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보았답니다. 이제 꽃이 피면
제가 또 자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봄에 피었던 그 모습을 요 뒤에 다시 요 뒷면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봄에 피어준 호야입니다. 이렇게 네 송이 한 송이 큰 송이 한 송이에서 저렇게 네 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알이 저렇게 이렇게 자랐었는데요. 결국에 꽃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보여주었어요. 제가 바람 잘못해서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도 예쁘죠? 향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쁘죠?